이것이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현상 속에서 우리가 봤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현상은 그런데 아 이거 본질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이제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제 찾아봤어요. 성경적으로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 살았는지 모르는 직후에 벌써 누가 여기를 역사해요? 뱀이 사단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유혹을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닐지라도 넘어간 건 분명해. 그죠? 그렇잖아.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니야. 근데 귀신한테, 마귀한테 넘어간 건 분명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 그러지요? 응, 먹었어.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가인과 아벨이야. 주 부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식이 요놈이 요 동생을 패죽여버렸어.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요즘 식으로. 믿는 사람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 난다고 동생을 패죽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안수한다고 패죽였다니까. 요지는 성경에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패죽인 고놈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잘 들으세요. 지속에 들은 귀신은 못 보고 남 속에 들은 귀신만 보니까 그래. 또 명언이 나와버렸네. 명언이. 난 진짜 왜 이렇게 실력인지 몰라. 이거 봐, 말이. 아니 내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하거든 또. 내가 그래서 놀라는 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놓고 얘기할게요. 요한 1서 3장으로 저 뒤로 넘어가 봐. 요한 1서 3장. 찾으셨어요? 응.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만있어 봐. 악한 자가 누구요? 그렇지.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구로 죽였느냐? 가만 있어봐. 가인이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다음에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지. 그러면 잘 봐봐. 에이, 이제 여기를 봐. 자기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면 정상인이라면 야 아벨아 네, 형, 왜? 야, 씨, 넌 나하고 형제잖아. 한 엄마 속에서 나왔잖아. 응. 근데, 야, 씨, 근데 어떻게 너는 내 동생이지만 그게 훌륭하냐? 아,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격적이잖아. 그러죠? 참, 야. 너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하나님이 내 제사도 안 받고, 네 제사도 안 받고, 우리 집안 못일 뻔했냐, 씨. 니 거래도 받아서 다행이다. 근데 아들아 왜? 어떻게 해서 니 건 받고 내 건 안 받냐? 갖게 줘봐라. 형은 제사 뭘로 지내? 뭘로 지내? 뭐 곡식으로 했지. 그랬구나. 형 내년에는 내가 양을 한 마리 줄게. 그 놈으로 해봐. 제사는 곡식도 좋지만 피 있는 양으로 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셔. 그걸 해봐. 알았어. 내가 살게. 아니요. 형하고 나하고 무슨 사? 그냥 줄게. 아이씨, 고맙다. 그래도 너는 고기도 먹지만, 젖도 먹지만, 너도 밥은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오? 내가 쌀 한 것만 보낼게. 아, 이러고 살면! 이 썰놈의 새끼야! 또 욕했다. 그러고 살면 뭔 걱정이겠냐? 그러고 살면, 그래가지고 다음 해에 제사를 쫙 드려서 아벨 것도 받고 가인 것도 받으면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악한 놈이 의로운 사람 꼴을 못 보는 거 있죠. 지금 한국 교계에 부흥회 해도 잘 안 모입니다. 더군다나 체육관 집회를 하면, 체육관을 집회를 하면 그 체육관을 꽉 채울 강사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많은 목사님 중에 그 체육관을 꽉 채워서 할 강사가 정말 극소수예요. 얻어놓고 해도 안 찹니다. 그 채울 강사 많지 않아요. 몇 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참 귀하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눈으로 보고 서가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데 좀 이런 것은 고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껴가야 되는데 이따가 욕을 막 씹어대 쌓고 그걸 미워해 쌓고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면 내 하나만 물어볼게. 너 나인이 가나이녀 아나이녀? 아니 골라봐.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가요 아요? 에? 가인 나인이요 아벨라니? 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가인이 많아. 그래서 다 죽이는 거야. 내가 정말 막 하고 싶어도 내가 많이 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막 하면 씹힐 것 같아서 나도 씹히기 싫어. 나도 하도 어떤 목사님을 씹으니까 목사님이 같이 씹을 수 없어서 계속 껌 씹었대야. 서로 이렇게 아끼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 아멘? 네. 아끼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패주견 그것이 알고 보니까 지가 한 게 아니고 하기는 지가 했지만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거는 아까하고는 조금 달라. 아까는 유혹에 넘어갔는데 이거는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고 조금 눈치챈 것이 뭐냐? 아, 믿는 사람 속에도 에? 그 악한 놈이 역사할 수 있다. 그 힌트를 얻었다 이거지 내가. 오늘날 교회 안에 패주겠잖아. 패주겠어. 그러면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라면 이런 결과가 생길 걸 성령님이 아셨으니까 뭐 시켰을까? 절제시켰겠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근데 이거 뭐가 안 되는 거야? 정말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일도 하고 문제도 만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정말로 한국교회에 훌륭한 분이 교회를 세운 분이고 힘든 분이 그분이라니까. 그게 양면성이란 말이야. 그게 양면성. 우리 한국의 여성 운동을 극대화시킨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여자들. 내가 어느 대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훌륭한 여자 대학교. 이분들이 여권 신장을 엄청 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작용도 좀씩 생겨.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적으로도요, 암이 걸리면 뭘로 치료해요? 방사선으로. 그죠?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해. 근데 가만있어 봐. 방사선 쪼이면 뭐 걸려? 암 걸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방사선 쪼여서 안 걸리고 방사선 쪼여서 고쳐.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도 되고 병도 되고 뭐도 되고 예. 약도 되고 병도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유익한 그 일이 또 부작용.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들여다보면 내가 왜 못 움직이게 하냐면요. 교회의 일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주방봉사, 안내, 여전도 회장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일꾼이요. 그런데 꼴통도 그 사람들이야.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많이는 맞아. 그게 왜 그런가? 이제 내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 왜 그런가? 저는 이게 분석하는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 분석을 했더니 잘 들으세요. 여전도 회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으니까 돼.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됐어. 그런데 문제는 밭으로 비유하자면 그 사람이 옥토인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은 옥토는 항상 옥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 봉사를 지어서 풍년이 됐어. 그러면 다음에 또 풍년 되려면 그놈을 확 가로엎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서 파서가지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작년에 옥토니까 올해도 그냥 되는 줄 아는데 돈 1년만 안 갈면 그냥 운동장 돼버려. 축구해도 돼.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여전도회장? 1년만 은혜 안 받으면 당신 마음이 길가 됐다는 거 몰라? 그걸 모르는 거야. 옥토가 옥토이려면 해마다 걸음 주고 가로엎고 파서야 돼. 막 노탈이라고 그래. 막 그냥 흙을 막 바바바바바 파서버려야 돼. 그게 뭐냐? 말씀으로 기도로 바바바바바 파서서 막 아버지 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파서야 옥토가 되는데 파술 게 없어 이제. 어느 놈이 파서 파수는 놈을 파서버려야지. 옥토에서 가시밭, 자갈밭, 길가.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냥 씨가 아예 뿌리도 못 내려. 새가 와서 바로 주워 먹어버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워 먹어버려, 그냥. 하나도 나는 게 없어. 이거는 좀 잘하는데 햇볕 뜨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해봐야겠다. 집에 가면 마음이 바뀌어버려. 그게 이제 자갈밭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이고, 11조 생활이랑 이제 아무튼 정예배 떠나야지. 그때 갔더니 또 잊어버렸어. 그냥 뭐 11조고 뭐시고 그냥. 이제 그게 자갈밭이고 이제 가시밭은 요것은 이제 옥토 밑에인데 잘 자라. 잘 자라서 이제 거의 열매 맺는 순간에 쿡쿡 찔러서 죽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 찔르는 것이 뭐냐? 재리의 유혹이야. 재리의 유혹을 참 재밌는 번역이 있어. 돈 쓰는 재미로. 돈 쓰는 재미로 말을 바꾸면 돈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밭에서 옥토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뭔 걱정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뭔 재미로? 돈 쓰는 재미로. 난 목사지만 솔직하게 지금도 어려운 것이 헌금하는 거야. 이렇게 헌금하려면 자꾸 갈등이 오나 몰라. 나 혼자 깎았다가 올렸다가 깎았다가 올렸다가. 여러분은 안 그러죠? 나는 그래. 나는 지금도 솔직히 그래. 깎았다가 올렸다가. 그러다가 내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 헌금은 우회 쪽이 무조건 응답이다. 우회 쪽이 응답이다. 밑에 쪽이 사탄의 역사고, 그건 간단하더만. 예, 간단해. 솔직히 오늘도 어려워.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음이 계속 떨어지면 앞으로 이제 더 어려워지겠지. 내가 계속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충만하겠지. 그런데
자기는 은혜 졸업한 것 같은 사람들이 중직으로 갈수록 많다 이거예요. 잘 돌아다 보세요. 사람이 옥토라고 하는 건 딱 하나요, 열매. 변화력, 변화력.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변화됐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게 옥토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될수록 보면 변화를 못 시켜. 그래가지고는 장로님이 전도 못하는 건 다 당연이야. 전도사가 전도 못하는 건 다 당연이야. 예의련선 전도사가 뭐게? 전도의 도사가 전도사지. 맞아요? 틀려요? 벌써 이름이 전도사잖아. 근데 왜 전도사가 전도 안 해요? 응? 그러면 그 전도사를 지난 게 누구요? 전도사가 아마추어면 목사는 전도의 프로여야 돼야. 근데 목사님들 전도 안 해. 저 친구는 왜 자꾸 목사를 까는가 몰라. 그게 까는 거요? 그냥 얘기하는 거요. 그게 얘기하는 게 까는 거다 이놈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잘해요.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열중 셔! 딱 해놓고 목사들 10만 명만 정말로 예수님 심정 가지고 전도해도 이민족이 왜 부흥이 안 되겠는가. 근데 언제부턴가? 안 해. 왜 그러냐? 옥토가 아니야. 이게 두려운 얘기요. 옥토가 아니야! 뭐가 됐어? 옥토로 시작해서 언젠가 가시밭 됐고 자갈밭 됐고 길가 됐다 이거예요. 왜? 오늘도 은혜가 안 내리면.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옥토를 유지해간다 그 말이요. 그 말이 파서야 돼. 막 파서야 돼. 마음을 막 파서야 돼. 로타리로 막. 그리고 걸음을 줘야 돼. 그리고 물을 대야 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고 그냥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그러지 않으면 작년에 열매 맺었다 올해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강박해져가지고요 마음이. 내가 부흥사니까 알잖아. 막.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교인들은 다 쭉쭉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봐. 아파 쉬. 우리 권사님들 쉬.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근데 많이 맞아. 옥토가 작년에 옥토가 올해 옥토가 아니오. 올해도 은혜 안 받으면, 올해도 은혜의 담비가 안 내리면,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안 내리면 자꾸 자갈밭 되는 거야. 가시밭 되는 거야. 또 은혜를 받아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런데 요거는 갈아엎기가 쉬워. 요거 갈아엎기는 어렵습니다. 요거 갈아엎을 강사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 요걸 갈아엎으려면은 이 쇠가 이게 보습이 세야 됩니다. 황소가 두 마리는 끓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강사가 흔치 않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옥가 자 길 어디요? 예? 옥가 자 길? 그냥 나와버리지 않아? 자기 주소가? 예? 예. 1번, 2번, 3번. 4번. 에? 에? 가인 제정신 아니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이단이요. 그 왜 문제인가 봤더니 지옥으로 끌고 가서도 문제지만 한 번은
내가 아는 애가 외국을 갔어. 외국 갈 이유가 없는데 외국을 갔어. 1년만 갔다 온다고. 그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이단에 빠졌어. 요즘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거의 대다수가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난 정말로, 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어거지 소리인데, 보쇼. 더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살림이나 자려. 살림이나.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고, 살림이나 자려, 이 정신 나간 옆편내들아. 전부 무료 성경 공부 그거 다 이단이요. 가지고는 막 기가 막히더라며. 가서. 벌써 눈동자가 이러면 틀린 거예요, 벌써. 봐요. 그거는 이단이나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신랑하고 사는 여자는요, 그냥 삽니다. 신랑 어때요? 뭘 어때요? 그냥 살지. 그래. 제비 한번 만나봐. 그게 제비요. 그게. 목사님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밍밍합니다. 근데, 마누라가 음식 솜씨가 좋아? 식당, 고급 식당이 음식 솜씨가 좋아? 고급 식당이. 그래도 이 바보야, 마누라 솜씨로 건강 유지하고 사는 거요. 고급 식당은 엄청 미원 이런 거 많이 넣어. 상추 씻을 때, 마누라는 씻어서 형광등 불빛에 비춰가면서 씻어. 식당? 길이 넣어서 휘쳐서 그냥 올려.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한번 봐서 그래야. 생각해봐. 그 많은 상추를 언제 그게 다 씻겄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맛이 없어서 그러지 위생과 깨끗함은 마누라께 최고요. 아멘?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설교는 마누라 밥 같아요. 그렇지. 맨날 듣는 설교가 뭐 그러고. 그래도 그게 건강 유지되는 거예요. 강사 좋아할 거 없어. 강사는 식당이나 마찬가지요. 식당이나. 그것은 어쨌든 밥맛 잃었을 때 그냥 1년에 한두 차례 외식하듯이 이렇게 뭐죠. 그거 빠져가지고 돌아다녀. 그것도 미친년이요 그거. 또 욕했네. 아 그건 진짜 그 잘못이라 그래. 봐요 어떻게 음식을 맛만 생각해. 참 양. 맛 없어도 마누라 밥이 좋은 것처럼 맛 없어도 신랑이 좋은 거지. 어떻게 맛있다고 제비한테 가. 여러분 무맛이 맛이야. 무맛이. 그걸 알아야 돼.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별 재미없고 목사님 하는 설교가 별 재미없어도요. 그게 진국이야. 이 맛 찾아다니니까 바람나듯 영적인 바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비한테 빠지면은 육신만 상하지만 이단에 빠지면 영혼이 상하니까.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요. 빠져나올 때 죽인답니다. 여기 있다가는 죽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도피했다가 나올래. 지난번에 왜 오대양 사건이라고 아셔? 스물 몇 명이 동시에 그게 자살이 아니야. 어떻게 스물 몇 명이 동시에 자살해?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 어? 일부는 자살이고 일부는 맞아 죽은 거야. 그게 이단의 피해란 말이야. 그 틀림없이 그 폐죽인 교회가 안 나오더라고. 먼 교회라고. 그러니까 나빠. 그것도 무슨 이단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래? 그 틀림없이 그 잘못된 거야.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보니까 여자들만 4명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 여자들만 4명이. 그러니 거식이 아니여 그거?
그걸 뭐라 그래? 얘기해봐. 여러분이 얘기해봐. 어? 정신 나간 여자.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참? 어. 정신 나간 여자.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정신 나간 여자. 그냥 거식이라고 얘기해버리더라고. 오늘 우리가 가인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 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놈에게 사로잡히면 선악과도 먹을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그랬고 죽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실패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안 하냐 이거지. 에? 당연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면 아벨도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고 가인을 그러면 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고 야곱을 그러면 당연히 야곱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아벨, 다윗, 야곱은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죽이려고를 안 하잖아.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놈은 죽여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 뒤집어 씌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봐요. 26장 3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 가노니 명제리는 말자 하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 장로들.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누구예요? 이거 대제사장이 총회장 백성의 장로는 장로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졌지만 그냥 그랬다 그 얘기요. 요즘으로 치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사람은 무서워한다는 그거야. 제대로 된 사람은 사람은 안 무서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는데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잘못된 사람은 뭐만 있어? 이거 벌써 그냥 드러나버리잖아 이게? 그냥 드러나버리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사람은 무서워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나님.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요놈은 여기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아벨은 죽이려고 안 해. 그냥 죽었어. 요놈은 죽이려고 그래.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붙여줬어. 죽이라고. 그런데도 안 죽여.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야곱은 에서를 죽이려고 안 해. 그러면 결론이 죽이려고 하는 놈은 무조건 잘못된 놈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죽더라도 죽이지는 말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욕하지는 말고 얻어맞더라도 때리지는 말자. 시작. 하여튼 연구를 해봐. 시비는 얼굴은 이쁘자. 근데 머리가 못 받쳐주네. 네? 얼굴은 이뻐. 그 정도면 뭐 사랑받고 살겠어. 근데 이게 지금 못 받쳐주고 있네. 저는 흠이 하나 있다면 그냥 솔직한 게 흠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든다고 절대 이렇게 말 못 어겨거든. 그래도 또 시험이 잘 안 들어, 또. 욕을 얻어먹더라도 욕하지는 말고, 죽더라도 죽이지는 말고, 맞더라도 때리지는 말자. 시작.
그래.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욕하지 않으시고 얻어맞더라도 때리지. 예수님이 패면 못 패겠어? 예수님도 그랬지. 내가 지금 열두 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멸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루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게 주님의 성품이 아니야. 여러분은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잘 봐봐요. 내가 오늘부터 풀어줘 볼게. 다윗이 없었으면 골리앗 장군은 어떻게 할 뻔했어? 응? 다윗이 없었으면 골리앗 장군은 어떻게 할 뻔했어? 근데 이 등신이 골리앗이 딱 오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놈이 세다고만 생각한 거야. 야, 이 바보야. 그놈이 센 게 아니고 네가 약해진 거야. 이 자식아.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내 힘이 약해지니까 그놈이 센. 병이 센 게 아니야. 저항력이 떨어진 거지. 이 바보야. 아우, 언제 독헌놈 걸렸어요. 눈꺼풀이 무거운 게 아니여. 힘이 없는 거지. 아유, 나 이거 참. 아유, 내 몸이 천근이여. 무슨 천근이냐. 너 60kg밖에 안 나가, 너. 백근, 백근. 느낌이 천근이지. 그게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요? 힘이 없는 거지, 힘이. 똑바로 알아. 아이고, 이 답답아. 골리앗이다.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수, 나와요! 발발발 떠는 거야. 발발발 떨어. 근데 이 골리앗, 아유, 내 이 골리앗도 내 신방 한 번만 갔으면 이거 이겼어, 이거.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신방 갈 때가 많은지 몰라, 진짜. 어? 골리앗이 왜 그러냐면은 이 바보가 나와라! 나와라! 이러기만 하면 이겼어요. 왜냐, 나올 사람이 없어. 나올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여호와가 누구냐? 이 등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일 걸어버렸어. 그냥 사람끼리만 싸웠어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님을 왜 개입시켜? 그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일 걸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막 가만히 열을 확 받아버린 거야. 저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구경하고 있었어. 그냥 싸우네? 전쟁 났네? 아니 근데 뭐하고 있냐? 이렇게 열을 안 받았어. 근데 여호와 이름을 확 열받아버렸어. 예,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따라. 임금님, 내가 저 죽여버리겠나이다.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언제 조그만이야. 이거 소년이고, 이거 장군이고. 안 되겠다. 아닙니다.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요, 목동인데요. 사다서 찍어 죽이세요, 내가요. 곰도 찍겠어요, 내가요. 되겠느냐? 네, 옷 입어봐라. 갑옷을 입혔더니 코트요, 코트.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복장을 그냥 나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울이 걱정되니까. 야, 저렇게 큰데 되겠느냐? 저렇게 큰데 네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님 걱정하지 마.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저것은요. 그거요. 그거요.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시각이. 그러니까 다윗 사울은 크니까 안 된다. 다윗은 크니까 저건 대충 던져도 맞는다. 이거요. 갖고 이제 나가. 이렇게. 씩씩씩 나가.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보니까 목동이야. 이게 폼이 목대, 그치, 양치다가 왔으니까. 그니까, 가짜내가지고, 이게 교만이 들어갔어.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어서, 목도를 불리게. 내가 무슨 양인 줄 아느냐? 하고 이놈이요, 투구를 벗어버렸어, 이 등신이. 그런 얘기는 없어. 내가 거기 신방을 가서 봐가지고 아는 거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오든지 활을 가지고 오든지 칼을 가지고 와야 경계 오는데 쉑쉑쉑쉑 그러고 오니까 저것이 저것이 무엇이냐고 이마박을 내밀어버렸네. 이게 돌이 아니라 미사일이 날라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 돌에 바람을 확 불어서 그냥
그래서 그대 이름은 바담, 바담, 바담. 그러니까 돌이 막 미사일 확 이마에 박혀버렸어. 근데요,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돌에 맞아서 깨지기는 해도 박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해골도 단단합니다, 이거. 해골로 돌을 받아버리면 돌이 깨지죠. 근데 이놈이 박혔다. 이거는요, 인간으로 던져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막 확, 뽕다가 떨어졌네? 이제 목을 잘랐어. 아우, 여자들이 푼수야, 여자들이. 내가 신방 한 번만 갔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 그냥, 야! 야! 이러기만 했어야 돼. 그런데 이 푼수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돌아버린 거야. 남자는 비교하면 돌아버려. 절대 여러분 신랑 앞에서 딴 남자 칭찬하지 마. 동창회 갔다 왔잖아. 아이고 여보 여보 진짜 나는 감사하다 오늘. 왜? 아유 당신 친구들 다 뒤집어도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아닌 걸 알잖아 남편이. 그래도 무엇이 최고냐? 그래 기분 좋아해. 근데 갔다 오더니 내가 미쳤어, 내가. 당신 친구들 다 괜찮더라. 당신이 정말 제일 못났더라, 진짜. 아유, 내가 눈이 뼈지. 아유, 병철이 아버지 진짜 멋있더라. 그러면요, 걔 멋있지? 그럴 줄 아세요? 가서 알아라, 이 작거다, 가서. 내가 정말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발 신랑 앞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 그냥 제발 봐. 그냥 TV만 보고 말어. 뭐가 장목사는 어땠다는 둥 어땠다는 그러면요 남편들이요 그렇게 이해심 많은 남자도 있지만 대개는요 장목사가 네 애인이냐? 내가 여러분 애인이요? 두 번째, 절대 담임 목사님 앞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라. 꼭 얘기하려면, 아유, 목사님, 장 목사님 잘하는 것 같아도요, 목사님이 진국이에요. 꼭 그 얘기만 해야죠. 분수 같은, 사울이 거의 확 돌아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내가 이 사울에게 신방 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잘 들으세요. 그런 똘똘한 놈 쓰려면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어리한 거 데려다 놓으면 골리앗 이겼겠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하나의 장점 속에 부목사 똘똘한 거 쓰면요. 조금 교인들 마음이 그리 쏠리는 것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똘똘은 해야 되고 쏠리지는 않아야 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에 열매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옥토가 아닙니다. 옛날은 옥토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옥토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안에는 성령님만 역사하나요? 아니면 악한 것도 역사하나요?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내 속에 악한 것 물리쳐 주시라고. 가인이 그 회개를 했다면, 사울 왕이 그 회개를 했다면, 에서가 그 회개를 했다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겠냐 그 말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면 사랑만 나와야지요. 미움이 나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요. 그것이 며느리가 됐든 그것이 남편이 됐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미움 속에 악한 놈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옥토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만 맺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